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n individuals, 개인들. 자, 개인들이 have had, 가져왔을 때. 현재 완료 계속종용법이겠죠. 자, 오직 limited예요. 중요한 거. 제한되어진. 자, 혹은 도여지는 누구요? 되어진. 되었습니다. 자, 혹은 자 no contact, 접촉이 없을 때. 그래서 not at all 구조를 썼죠. 전혀. 자, with particular culture, 특정한 문화와. 자, they는 누구예요? they는 여기서 나오는 individual이죠. 자, 이 개인들은. 자, commonly, 흔하게. 자, hold, 흔하게. 흔하게. 자, hold,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유하다 뜻이에요. 자, stereotypical, 여기서는 일반화. 자, 일반화를. 자, 혹은 broad, 넓은. 자, 넓은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좀 abstract, 뭐라고 그럴까. 넓은이 추상적인, 대략적인. 이런 느낌으로 쓸 거예요, 넓은이란 게. 자, 그리고 보통 distort는 왜곡되어진, 습관의 일반화. 비하이비럴 습관의 일본어는 일반화를 하게 된다. 왜곡되어진, 와, 완전 잘못 나오네요. 왜곡되어진. 자, 습관의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about that culture. 자,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는 아까 나왔던 역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its members. 그 문화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왜곡된 일반화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일반화가 좀 이상하죠. 이거를 습관이라고 좀 더 좋은 말로 행동 양식의 일반화로 바꾸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좀 순서가 잘 안 맞네. 이렇게 할게요. 자, in the absence. 부재. 자, 부재란 말 없을 때요. 자, direct.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자, direct experience 까지. 자, 직접. 잠시만요. 이거 막 지 맘대로 하네요, 지금. 컴퓨터가 미쳤습니다. 바이러스 문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 스테레오타입은 일반화죠. 일반화는 제공해주는데, 자, 어떤 세트의 가이드라인을. 자, 가이드라인은 지침서죠. 지침사항. 자, 지침사항을. 자, 그 다음, that은, 이렇게 묻고요. 앞에 나온 지침사상, 사항들 복수로 썼죠. 동격이에요. 그래서 that도 복수니까 복수동사 썼어요. 자, 이런 지침사항들은 are used, 사용되어지는데, 자, to indicate.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indicate는 뭐냐면 지적해주다 하면 알려주기 위해. 자, what can be expected.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 주의하시고, 더띵 위치. 무언가 can be pp. 기대되어질 수 있는 것을. 자, when, 언제? 자, when, 여기서는 사실상 they are 생략구조요. 혹은 they encounter이라고 바꿔도 되고. 자, 그들이 마주칠 때. 마주치다. 자, 마주치는데, member of that culture. That culture는 아까 전에 나왔던 또 특정 문화예요. 여기서. 아까 위에 나왔었어요. 특정 문화에서. 자, 그 다음, it can be argued. 또 조동사 BPP로 썼죠. 자, 논쟁 되어질 수 있다는 PP로 썼어요. 논쟁 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direct contact between tourists. 실제 주어는 contact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it can be argued, 논쟁될 수 있는데, 자, that,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썼죠. 자, 주어는 the direct context가 주어예요. 자, between tourist A and residents 까지 B. 자, AB의 접촉이 관광객과 거주민의 접촉이 dispel이 지금 동사로 썼어요. 자, 여기서는 없앤다. 자, 없앤는데, 없앤다. 자, such, 그러한, 자, stereotypes를. 그러면 그러한 일반화를. 자, 그러한은 약간 어떠냐, 약간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일반화에. 왜냐면 아까 뭘 썼냐,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반화를 없애주게 되고,
자, 그리고 allow 허락해줘. 그래서 동사는 자 1번에 좀 주어 복수 복수동사 썼고요. 2번에도 복수동사 써야지 s 들어가면 안 돼요. 허락해 주는데 자 allow는 a to b로 썼겠죠. 자 member of each group까지 자 그 그룹의 각각의 멤버들이 to 뭐하도록 passive 동사 원형 썼죠. 인식하도록 허락해 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거적으로 each other이랑 똑같아요. 서로를 자 서로서로 인식하도록 허락해 줬는데 as는 자격이죠. 로서 자, 그럼 인디비주얼 개인으로서 그리고 포텐셜리는 아마도 잠재적으로 해도 되지만 자, as도 로서 뭐로서 친구로서 그러면 개인보단 친구가 더 좋단 말이죠. 그럼 친구까지도 될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관광객들과 원주민이 마주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죠. 자, 관광이라는 것은 더스는 삽입절이고요. 자, is seen 수동이에요. 자, 봐지는데 자, as 뭐로써 potent는 잘 나오는데 강력한 force 힘으로써 자, form을 모르겠어. cross culture는 문화에 걸친 자, understanding 이해. 자, 왜냐면 huge numbers 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come into contact. 자, come into contact은 come to는 여기서는 결국 접촉은 결국에서 come to나 보통 come into 구조에서는 해석이 결국 뭐뭐 돼야 되라는 결과용법의 투부정사 해석이에요. 사실은 자 결국 contact with 접촉 아예 접촉을 아직 못 알아듣네요. 아, 바보네 MC. 자 접촉하기 때문에 with members 구성원인데 of other cultures 두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과 자 both A and B죠. both at home and abroad. at home은 고향 그리고 해외 고향과 해외에서 자기 나라나 해외에서 자 호주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with 일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아시아의 관광객들과의 자 이러한 접촉들이 복수죠. 이제 한 걸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have 한칸 조금 더 올라올게요. 자 이러한 접촉들이 주어였고요. 묶이고 자 have 복수동사 썼죠. 복수동사 undoubtedly하게 contribute 해왔어요. 그래서 부사가 자 contribute 수식해주고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기여 의심할 여지 없이 기여 기여라고 할게요. 기여해왔는데 또 이로션 이거 중요하다네요. 여기서 자 이로션은 원래 부식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부식 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상에서는 감소 라는 뜻으로 의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감소시키는데 나쁜 인식을 없앴다는 뜻이 나오겠죠. 상상으로 해보면은 자 이러시면 부식시키는데 스테레오타입 자면 일반화를 자 held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여기서 이 일반화는 누군가에 대해서 가져졌던 과거분사죠. 몇몇의 호주 사람들에 의해서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에 자 방면에 반면에 자 same effect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same effect는 뭐예요? 부정적 일반화 감소. 일본어밖에 몰라 이 새끼. 아 알파고 친일파 새끼. 이거 부정적 일반화에 대한 감소 효과가 has also 또한 has occurred 일어나오고 있다. 또 계속적 용법. 자 in reverse 그럼 in reverse는 수거로 역으로. 자 이까지만 읽어봐도 역으로라는 말은 아까 일본 사람들이 호주 원주민을 호감을 가지게 되면 호주 원주민들도 일본 사람들을 호감을 가지게 된다 하게 역으로라는 뜻이요. 자 through 통하여죠. 통하여 자 exposure 통하 아 진짜 자 exposure는 노출 자 노출을 통하여 자 of outbound는 밖으로 떠나는 호주 사람들에 의하여 to 어디로? 자, 아시아로 그리고 저 overseas 해외 destination은 목적지 그래서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해서 관광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가고 호주 인식도 또 바뀌게 된다. 상호 교환되는 긍정적인 면이다. 그게 뭐다? 관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주 원주민들한테 가서 창도 한번 맞아봐야 아 이 새끼들 창 잘 찌르는구나 아, 착한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참 농담입니다.
자, 여튼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는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